자, 아래 신발 두 쪽 보이시죠? 네. 결승전은 내 연예인의 신발을 사수하라입니다. 오. 양쪽 끝에 있는 신발을 내 연예인이 착용하면 되는데요. 기구가 멈췄을 때 두 개의 신발을 모두 신고 있는 연예인 팀이 승리인 거. 오. 두 개 신지 힘들 것 같은데? 아, 신겨야 되는 거야, 이거는. 와, 혹시 뭐 쳐도 됩니까? 칠 사람이 없을 텐데. 금지 좀 시켜주세요. 이해하셨죠? 네. 네, 문 닫아주세요.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네 아주. 연기자는 가만히 있어요? 어? 이번엔 거꾸로 돕는데? 반대로야 이번에? 반대로 돕다. 와 빨로. 빨로.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. 그래도 영한 사람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그지? 뺏어와 저걸 뺏어오라고. 일단 1대1. 이제 뺏어야 된다. 백지영이 형 대단하네. 백지영! 눈 돌았죠. 조심해. 야, 이거 타이트하네. 종민아! 야, 치열하네. 와, 왔다! 정원이 안 돼! 시킨다! 우리 합쳐가지고 20이 넘어 왔는데. 백가야! 저쪽으로! 바지를 내려.
너무 짜증났어요, 진짜. 너무 싫었어. 그게, 아, 저 진짜 몰랐어요. 왜냐면 이게 주사 놓을 때 탁 놓으면은 이거에 집중돼서 주사 놓는지 모르는 것처럼 통통통이랑 슬리퍼만 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이상한 뭔가 이거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. 봤더니 이게 조금 내려간 게 아니라 완전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다 싫었어요. 1박 2일은 프로그램도 싫고 그러니까 막 죄송하지만 스태프분들도 막 다 싫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뭐지? 이게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 처음 나온 거거든요. 사실 엄마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처음 나왔는데 엄마가 이거 보면 어떠신 생각이 들겠습니까? 바지가 왜 벗겨지지? 아, 네. 지금 신었다. 불 다 신었다. 우와! 우와! 바지를 켜진 사람 처음 봤네. 아, 명경기다, 명경기, 명경기. 야, 막수 진짜. 야, 저 정도 투혼을 갖고 일하란 말이야. 바지 벗겨지고. 아, 대박이다. 바지가 벗겨져. 아. 아. 야, 이 정도 활약이면 연말에 시상식 오셔야 되는데. 이 정도 활약이면, 야, 이거 임팩트 충분했거든요? 아니, 베이스 언더웨어 뭐 이런 거라든가. 충분해, 그치?